삐삐 친구들 엄청 잘 날아가는 브로스타즈 표창이에요.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이게 돌아가면서 날아가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좁아가지고 잘 안된다. 이렇게 잘 돌아가거든요. 브로스타즈 표창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날아가는 것도 엄청 잘 날아가고 튼튼해요. 한번 같이 만들어봐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해요. 뿅! PP 친구들 오늘은 엄청 잘 돌아가는 표창을 만들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휙 던지면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 좁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살짝만 쳐볼게요. 이렇게 탁 던지면 날아가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표창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 3장을 준비해서 같이 한번 접어 볼게요. 색종이 3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고 다음에 또 삼각형으로 한번 다져봐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이 윗부분에 올 수 있게 접을게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에 올 수 있게 접어줄게요. 주고 다음에 이거를 이 끝부분이 이 끝부분에 오게 이렇게 주워주고 다음에 이 끝부분이 이 끝부분에 오게 한 번 더. 좀 두껍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이렇게 접어 이렇게 이 하나를 접어서 보면 끝에 중간에 접어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접혀진 부분 여기 이 접혀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한번 접어주면 돼요. 아까 여기 접혀져 있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이를 이렇게 두고 올려서 한번 접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삼각형으로 한번 더 접어주고 이렇게 접은 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되게 둔 다음에 이 끝부분이 이쪽을 향하게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중간 부분 오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서 세워준 다음에 이 끝부분 여기 오게 한번 접어주고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펴볼게요. 이렇게 다 펴주고 그다음에 이 끝에 긴 거를 하나 잡은 다음에 반을 접어준 다음에 반을 접고 나서 보면 여기에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접힌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하나 더 접어볼게요.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다음에 쭉 돌려서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삼각형 접은 거를 이렇게 역삼각형 되게 접어준 다음에 돌려준 다음에 이 끝부분을 위로 올려서 뾰족하게 접어주고,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고, 이 나머지 끝부분이 이 중간에 오게끔 올려서 접어주고, 이렇게 올려서 접은 거를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이 끝부분이 여기 부분에 올 수 있게 올려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다 했네. 이렇게 해서 접어주고 다 핀 다음에 이 끝에 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한번 접었어요. 한번 접은 다음에 이 중간에 천이 하나 있어. 여기에 중간에, 여기 아까 접었던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 이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에 맞춰서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줘요. 우선 세 개를 만들어서 나란히 놓고, 그 다음에 네, 만들기 시작하면 되는데, 세 개를 나란히 놓고 같은 모양이 되게 세 개를 같이 놓을게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제 우선은 두 개를 잡고 합체를 시킬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랑 같이 한번 잡고 할 건데, 요 하나 앞에 거에다가 이 뾰족한 부분을 이 안으로 깊게 밀어서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알아서 올렸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올린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 끝부분이 여기 중간 부분까지 오게. 그러니까 한 번만 말아서 뒤집은 다음에 여기 끝부분이 이리 올라오게. 이렇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눌러주고 꾹꾹 누른 다음에 요거를 꾹꾹 눌러줬어요. 이렇게 준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을 한번 말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말고 뒤집으면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이렇게 감싸서 요 지금 이 속 안에 틈이 하나 있잖아요. 이 틈으로 이 감싼 부분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살살 벌려서 요 안으로 슝 집어넣어주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완성?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완성? 다음 여기까지 하나 완성됐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맞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놓을게요.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줄게.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나머지 부분으로 얘를 또 감싸줘야 되네. 집어넣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감쌌어. 이렇게 감싸고 나서 뒤집어주는 거지. 뒤집어주고 나서 보니까 이 밑부분이랑 윗부분에 여기 끝부분 만나는 부분까지 접어 올려요. 이렇게 접어 올렸어. 접어 올리고 나서 얘를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 남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접어. 이렇게 접었어요. 접은 다음에 돌려
돌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싸는데, 감싸고 나서 보니까 이 끝부분을 요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겠어. 이 끝부분을 요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살짝 벌려서 요 안으로 슝 하고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됐네. 두 개 완성.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어요. 남았어요. 요거.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는데, 살짝 요 안에다가 이렇게 약간 요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서 요 안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자. 이거를 한번 감싸줄게요. 이렇게 한번 감쌌어요. 감싸고 나서 뒤로 돌려서 이 끝부분이 요 중간에 오게 또 올려줘야 돼. 이렇게 올렸어. 올린 다음에 이 남는 부분을 접어서 꾹꾹 눌러준 다음에 말아줘요. 이렇게 말아주고 반대로 돌려. 돌리면 나머지 한 부분 남는 게 있네. 요거를 요 사이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완성. 이렇게 됐죠? 요거를 이쪽에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보자. 뿅뿅 누르면 이렇게 깨끗한 부분이 겉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표창 완성됐네. 짜라란. 이거를 표창을 살짝 탁 던지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가는데, 여기 보이지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축 쳐볼게요. 엄청 잘 돌죠? 표창 완성. 이렇게 휴.